자, 등께 추정력이요. 여러분, 등께 추정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요,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요, 등기는 뭐죠?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는 누가 하죠? 등기는 등기관이 하죠.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라죠. 등기관은 뭐죠? 국가기관이죠. 우리가 국가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를 하게 되면 뭐다? 물권 변동적 효력이죠. 권리 변동,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죠. 권리가 변동되죠? 물권 변동되고. 두 번째 등기하게 되면 뭐죠? 대항적 효력이 있죠. 대항적 효력이 있고요. 대항적 효력, 대항력이 있죠. 대항적 효력. 알겠죠? 대항적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등기하게 되면 뭐가 있다? 추정적 효력이 있어요. 추정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해야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요, 추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또 봐요. 우리가 추정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추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추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입증 책임하고 관계가 돼요. 입증 책임, 추정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입증 책임. 추정이란 말은 또 무슨 말과 관계가 된다? 간주한다. 그다음에 본다. 그다음에 의지한다. 이런 말하고 또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관계된 게 뭐다? 저 여러분요 우리가 민법 총칙 보면요 107 아니 뭐죠 뭐죠 기한의 이익이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 이때 추정은 본다 그러면 큰일 나요 본다 그러면 큰일 나 그냥 추정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요 본다 의지한다 있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명이죠 대리인이요 뭘 하지 않는다? 현명을 하지 않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행위로만 한다. 본다. 본다 그래야지 이것을 뭐라고 하면 된다? 추정한다. 우리 시험에 나왔죠?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하고 추정하고 반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또 여기서 보면 뭐가 있죠? 200조죠? 200조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 그래야지 그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추정한다. 본다. 그다음에 뭐가 있다? 우리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에서 보면은 채권의 담보 책임 있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에서 보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죠? 담보하면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시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 말,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와. 추정. 이 추정이라는 말은 뭐라고 하면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여기에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그것은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198조 보면요. 전후 양시에 점유자의 점유가 동일하면은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알겠죠? 계속 전후 양시점 198조죠? 198조.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의 점유가 동일할 때는 점유는만 것으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 이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것은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여기다가 본다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입증체가 관계되죠? 입증체가 관계된 게 뭐다? 107조에서부터 110조. 110조에 뭐가 있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제3자에서 선의는 뭐가 된다? 선의는 추정된다. 추정된다. 그래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의라고 하는 사실, 악의. 악의라는 사실은 누가요? 무효를 맡는 자가. 무효를 맡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렇게. 107에서 110조. 이때는 추정은 입증 책임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97조 제1항. 197조 제1항 보면, 점유 권원이 불분명할 때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온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 그 다음에 선의 점유로 뭐라고? 추정하고, 추정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추정하니까 누가 입증한다? 누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고,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요, 또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또 어디가 있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알겠죠? 우리 여기서 똑같죠?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취득시효에서도 무과실 안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 선의 취득에서도 안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 그 다음에 뭐죠? 거기서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도 뭐다?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물권법에서 뭐다? 등기의 추정력 있죠?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 여기도 추정. 여기서 추정력도 뭐다? 입증 책임이다.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추정이라고 하는 말하고 말이 무조건 쓰이는 게 아니다. 입증 책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된 것이 있다?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고 반대로 되는 것이 있다. 조심 두 가지를 나누어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뭐냐면 등기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등기는 뭐죠? 여기서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신축을 했죠? 신축을 하고 무슨 등기하죠? 보존 등기하죠? 보존 등기.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죠?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 이렇게. 그래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전혀 알겠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와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그럼 이러면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할 때는 맞아요. 등기 절차와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는 첫머리 하는 등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는 약해요. 약해. 그런데 여기 이전 등기는요.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강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첫머리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 그런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갑이요. 사정받았다.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그런데 등기는요. 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등기가 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을이 뭐라고 하냐? 나 갑한테 사가지고 내가 등기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갑이 뭐라고 하냐? 나 매도한 사실 없는데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요. 부인. 자기는 판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딱 보존 등기는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알겠죠?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 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 입증을 누가 한다? 등기 명의자 을이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을 못하면 등기가 무효가 돼. 입증을 못하면 무효가 돼. 그리고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고, 입증을 못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첫 번째, 갑이 신축했다. 갑이 사정받았다.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없다. 보존 등기. 그래서 앞에 항상 보존이란 말이 붙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요? 이전 등기는 먼저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를 뭐라 한다? 등기 원인 사실이라고. 등기 원인.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다?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등기 절차.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이 있으면 이것은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한다? 등기, 뭐죠? 매수인. 등기를 이전받은 자가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 빼고 이것 빼고 그 외.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추정력이 있다? 제3자뿐만 아니라 종전 매수인한테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어.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 추정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내가. 등기한 을. 을이요. 등기한 뭐죠? 또 입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특별조치법. 지금요. 시험에요. 특별조치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특별조치법은 15년 전에 한번 있고 지금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나오면 뭐죠? 보증서. 보증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확인서. 확인서가 뭐다? 위조가 됐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것은 추정력이 없어. 특별조치법은요? 없어. 그 외에 특별조치법은 다 추정력이 있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농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농지위원회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위원회에서 보증을 해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서가 위조됐다, 확인서가 위조됐다, 이런 말이 있으면 추정력이 없고, 그 외의 것은 다 추정력이 있다. 특별조치법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우리가요, 가장 기본적인 틀로 잡아야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올 때는 이전 등께서 추정력이 시험에 잘 나온다.
추정력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복잡한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추정력은 모든 먼저 판례를 딱 정리하면 딱 이렇게 나와.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특별 조치 범위 딱 세 가지로 딱 나와. 알겠죠? 그래서 판례를 분석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보시고 그다음에 봐봐. 1번. 1번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자, 1번 등기부의 기록을 신뢰하죠? 당연히 선의 무과실이죠. 이러면 우리가요, 등기부를 신뢰를 하고 우리가 샀다. 아무 문제 없죠? 2번 선의이더라도 등기부 기록을 조사하지 않아서 뭐가 있다? 과실이 있고. 3번은요, 물권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등기부를 보고 산다? 안 보고 산다? 보고 산다. 그래서 등기 내용은 알고 있다. 알고 동그라미 악의로 추정해. 악의란 말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등기의 내용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표시. 표시. 표시는 추정력이 없어요. 등기에 추정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요. 보존 등기죠. 1번. 보존 등기 그럼 봐봐. 보존 등기는 딱 셋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셋 중에 하나. 1번. 소존 등기 명의인 외의자가 사정받았다. 사정. 추정력은 깨어진다. 2번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신축. 신축한 것이 아니다. 추정력은 깨어진다. 3번은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의 등기를 만다. 추정력이 깨어진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보존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는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먼저 봐. 오른쪽에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 이전 등기는 다 추정력이 있어. 봐봐. 이전 등기란 말이 있으면 다 추정력이 있으니까 볼 게 없죠. 안 되는 거 먼저 봐야지. 이전 등기. 이전 등기라고 꼭 써져 있어. 이전 등기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됐다. 니은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이 됐다. 알겠죠? 사망자나 또는 허무인, 가공의 인물로 등기가 됐다. 추정력이 없죠. 여러분, 죽은 사람, 가공의 인물로 등기가 돼서 추정력이 없죠.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이 됐다. 입증. 그 다음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법 추정은 복멸된다. 줄고 봐. 복멸. 복멸된다는 말은 깨어진다. 이 말이 깨어진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알겠죠? 그럼 왼쪽 봐봐. 다시 이전 등기죠?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 지금 봐봐. 우리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세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 그것 빼고는 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옆에 봐봐. 등기 원인 사실 줄고 봐. 등기 원인 사실은 뭐요? 써. 매매, 교환, 증여 등. 이 말이죠. 어디로 보냐면 이전 등기 추정력의 1번 기억의 맨 끝에 등기 원인 사실이죠. 매매, 교환, 증여 등.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등 이런 것들은요, 입증이 부족하다. 추정력이 깨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면 입증 부족,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전 등기는 뭐만 본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 이 두는 빼고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그냥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니은 봐봐요. 제3자 줄 것이고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디귿 봐봐. 재밌는 말이죠.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 교환 이런 거죠. 그래서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다르게 주장 그러든지 말든지. 그럼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전 등기일 때 등기 원인이란 말을 써. 왜? 계약서니까. 우리가 이전 등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 행위, 등기 원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전 등기는 뭐다? 그래서요, 다소 다르게 주장해도 추정력이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그러면 딘디얼 등기부에 기록된 것과 다른 원인, 또 원인이 나왔죠. 원인. 원인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계약서란 말이에요. 계약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전 등기란 말이에요.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 군원 빼고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추정력은. 자, 그 다음에 4번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은 딱 두 가지다. 두 가지 뭐라고 한다?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됐다. 이 말을 좀 하느냐? 여기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꼭 들어가. 특별조치법상 보증서나 확인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 빼고는 다 있다. 기타 봐봐. 환매 특약이 등기됐다. 환매. 그러면 특약 등기부 기재 내용대로 환매 특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가등기가 있다. 아까 말했죠. 가등기는 올해 AB등기에 불과하죠.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3번은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죠. 원인 없이 말소, 부족법 말소죠. 그러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동주만 그래서 그 등기 보상의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럼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럼 저당권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다? 채권이 있다는 말이다. 알겠죠?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이런 문제 42번 한 번만 봐봐. 42번. 1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줄고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보존 등기죠? 신축한 것이 아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추정된다. 1번 틀렸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네?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딱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고하지 않다. 그만 보면 되죠?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3번. 이전 등기네? 이전 등기는요. 맨 끝에 적법하게 맞춰진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이전 등기니까. 4번은요. 종종재산에 대해서 유효한 명의 신탁이 있다. 이런 유효한 명의 신탁. 종종은요. 명의 신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종종이 명의 종종이라든가 부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회 안 뭐죠? 종교단체는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관계에서 소유자죠.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내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가등기죠. 가등기. 5번에 가등기. 그러면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것을 보는 것이야. 여기까지 말한다.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